사이버 트럭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했던 그 생산 시점보다 한 2, 3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러 아마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4680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싶었고 그런 욕심이 있었을 텐데 뭐 코로나 시기도 거치고 하다 보니까 늦춰진 것 같습니다. 생긴 거는 되게 멋지게 생겼네요. 네. 그래요? 저는 투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는 사람마다 어쩜 네. 다르군요. 네. 저렇게 뒤에다가 네. 매달고 갈 수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말하는 픽업 트럭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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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거는 그 저기 페인트칠을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시장 그 세그먼트를 보시면 이제 픽업 트럭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포드 F-150 같은 이제 픽업 트럭이 연간 한 70만 대 넘게 팔리거든요. 그래서 베스트셀링 카 중에 하나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반드시 픽업 트럭 세그먼트를 뚫어야 아마 시장 확대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는 분명 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 시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목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생산도 네바다 공장에 투자를 통해서 이제 2023년 올해죠. 하반기부터는 생산을 시작할 거로 하고 있고 네. 내년 넘어가면 이제 본격 양산이 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이번에는 신뢰가 가고 그래서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포인트 가운데 이제 도색이 안 됐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이제 재료를 개발한 300개 스테인레스 강판이 이제 외판에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차량하고 좀 다르게 기존 차량은 그 강판에다가 이제 도금 처리, 아연 도금 같은 걸 도금 처리해서 이제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페인트 칠도 하게 되고 이런데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스테인레스 강판을 바로 이제 외판에 적용을 함으로써 사실 도색이 필요 없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 저색이군요, 그러면은. 네, 일단 지금 기본 색상은 같은 색으로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애프터마켓 사실 이제 그 스테인레스 스틸 같은 경우에도 뭐 도금을 하거나 아니면 랩핑을 하거나 하면 색상을 입힐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소비자들이 개인 취향에 따라서 나온 제품을 가져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스티커 붙여야겠네요. 저 네. 네. 이제 은색의 픽업 트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휴대폰 커버 씌우듯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집에서 스테인레스 냄비 같은 거 쓰다 보면은 좀 스크래치 나면은 이렇게 연마제로 잘 갈면 이렇게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장점이 네. 있지만 또 단점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색상을 다양하게 입히지 못하다 보니까 소비자 선택지가 좀 줄어드는 좀 단점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차량을 생각해 보시면 픽업 트럭의 특징이 이제 굉장히 그 야생의 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로드에서 아마 굉장히 거칠게 모는 그런 차량이 될 텐데 기존의 픽업 트럭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돌이 튀고 막 그다음에 트럭 베드라 그래서 뒤쪽에 짐을 싣는 칸이 있는데 막 거기에도 물건을 싣다 보면 페인트가 다 벗겨진다든지 아니면 찌그러지면 굉장히 가슴 아플 거잖아요.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 네. 근데 이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껍게 기존 강판은 한 1mm 내외거든요. 1mm 뭐 1.2에서 1.5mm 이 정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거의 두 배 두께의 강판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경질의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찌그러짐 현상이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저희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어핀이라 그래서 이렇게 약간 스크래치를 줘서 좀 미적 감각을 살리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제품들 보면 이제 철강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간 빗살 무늬 같은 것들이 들어간 게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는데 심미적으로 이제 스크래치가 나도 이렇게 멋이 있는 약간 차량이기 때문에 픽업 트럭 시장에 상당히 먹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완전 새로운 시도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사실 이제 전기 자동차가 핵심이니까 아무래도 테슬라 네. 제일 중요한 건 배터리잖아요. 네. 네. 배터리 얘기는 별로 없었나요? 배터리 얘기도 이번에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 인베스터데이 이전에 1월에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가 네바다에 이제 36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이제 100기가와트시 배터리 공장과 테슬라 세미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상용 차량을 생산하는 라인을 짓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특히 배터리 업계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던 게 테슬라가 자체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납품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아직까지는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터리 공장을 짓게 되면 이제 완공까지 한 1, 2년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수율 잡는다 아니면은 이제 정상 수준의 가동률까지 올라오려면 최소 한 2, 3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츄레이션이라서 실제 그 목표했던 생산 수율 내지는 생산 가동률까지 올라오려면 3, 4년을 최소한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사실 초반에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뭐 당장 올해부터 아마 4680이 대량 양산이 될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 많을 건데 4680은 테슬라가 하겠다라는 네. 배터리 형식?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원통형의 배터리인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됐던 거는 사실인데 아마 이번에 투자를 확정한 것으로 봐서는 기술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4680 배터리를 본격 양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시그널들을 확인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실제 공장 그 조감도를 보더라도 지금 기가 네바다에 그 파나소닉의 생산 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면적이 지금 35기가와트시를 파나소닉이 하고 있는데 사실 100기가와트시면 거의 3배의 생산 캐파잖아요. 근데 면적으로 보면 그 조감도에서 보면 파나소닉의 기존의 공정 면적보다 거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공정 혁신을 상당 부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2층 아니에요, 2층.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층이 같은 것 같아요. 굉장히 납작한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높이도 같은 공장 안에 디자인 큐도 굉장히 잘 맞춰서 이렇게 설계를 했던데 아마도 더 적은 면적 안에서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하려면 테슬라가 얘기하던 이제 건식 공정이 특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건식 공정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걸 시도하는 게 아닌가 좀 싶거든요. 다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완성되기까지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 부분은 기존에 하던 배터리의 생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건식 방식이라는 게요. 네, 네. 기존에는 습식이라는 공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 양 응급제를 그 전극판에다가 바르는 방식이 이제 용매 이게 너무 기술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긴 그래도 한데 간단히 네, 알려주세요. NMP라는 용매에다가 이제 그 양극재 성분들을 넣어서 이렇게 잼처럼 녹인 다음에 전극 포일 그러니까 뭐 양극 같은 알루미늄 박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바르고 나면 이제 습식 말하자면 촉촉히 젖어 있으니까 이거를 말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말리는 그 공정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정을 없애기 위해서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기술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걸 아마도 테슬라가 가장 먼저 좀 맥스웰이라는 기업이 그 기술에 대한 특허가 있어가지고 인수를 통해서 그 기술을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도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기술이 신공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예상됐던 시점보다 늦춰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실제로 기가 네바다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